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전현남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전현남 기자가 숨진 이군 부모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? 네, 오늘 이군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과 심경을 직접 들어봤는데요. 네. 이 햄버거 가게 밖에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첫째 아이가 자칫 상처를 받을까 봐 여태까지 언론 인터뷰에 응해오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계속 반복되자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함께 영상 보시죠. 네. 이렇게만 일해. 엄마가 꿈나고 형이랑 같이 있으라고. 코로나 있으니까 형이랑 있으면 된다.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소리가 쾅 하고 나서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. 나이 좀 들어보시는 분이랑 좀 젊으신 분이 이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얼버무리면서 이제 뭐 가해했다 그러길래 이제 순간 이제 좀 너무 화가 나서 그 두 사람한테 제가 이제 좀 욕을 하면서 이제 쫓아냈어요. 근데 가까이 갔더니 술 냄새가 났었어요.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. 음주운전 사망사고랑 묻지마 살인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. 제발 그런 음주운전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걸 모든 분들께서 알아주셨어요. 기존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차라리 저희가 아이들한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렸던 저희가 아이를 방임죄로 차라리 저희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더 미안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남은 가족들의 상처가 어느 정도일지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끔찍한 일이 반복되는데도 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? 네, 일단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네. 과거 징역 1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참 강화가 많이 된 건데요. 근데 실제로 중형을 판결받는 경우는 드뭅니다.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기본 2년에서 5년, 그리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 4년에서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은 최고 12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2년형을 선고한 경우는 없습니다. 지난 6월 부산지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이게 여태껏 알려진 사례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. 이렇게 법만 마련해놓고 엄벌은 처벌하지 않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경각심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전현남 기자 이야기해봤습니다.